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확실히 되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실적 개선 전망에 바탕을 둔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할 시기라는 내용입니다. 본론에 앞서 잠시 현재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그제 있었던 12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함은 물론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더 부드러운 비수기적 연설을 통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고민을 피력하고 더불어 인플레 관리에 대한 보다 확신적인 발언도 추가함으로써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이에 미국 장단기 국제금리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 약세도 지속되면서 12월 들어 관망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어제 하루에만 코스피 6,200억 원, 코스닥 1,300억 원을 순매수하며 향후 확실한 순매수 전환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적으로는 대주주 요건 회피성 매도세와 신규 매수를 미루는 관망세가 지속될 수 있어 올해 많이 상승한 중소형 종목은 좀 더 조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어 향후 연말까지 신규 매수는 대형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현재까지 외국인은 업종종으로 보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서비스업, 유통업 등을 순매수하는 중으로서 순매수하는 원인이 다양한데 먼저 연말 시기에 배당을 노리거나 쇼커버링 매수세 또는 향후 산업의 업사이클을 근거로 좋은 실적을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을 순매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 실적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전기전자 업종은 장기적 관점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장기 소외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및 실적이 유망한 전기전자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내년 상반기 주가 회복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12월 한 달간 주가는 약 5.7% 상승했고 12월 이후 외국인이 약 25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인 MLCC와 관련해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가 예상되는데 지난 10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1억 1천만 대로 전년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28개월 만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지역에서 전년 대비 12% 증가하면서 판매량 증가세를 견인했는데요. 11월 2주 동안 진행된 강군제 기간에도 전년 대비 5% 판매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10월 증가세 전환이 일회성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국 판매량 회복이 나타날 경우 중국 지역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기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향후 온디바이스 AI 확대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내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고사양 AP를 사용해야 하고 기기당 MLCC와 파워 인덕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4기 플래그십 모델에도 탑재될 예정으로 기대감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전장용 MLCC 경우에도 내년부터 고온, 고압, 하이엔드 제품으로 다변화되고 충분한 자동차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수요 잔고로 인해서 다시 성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PPC, BGA의 경우에도 PC 수요 약세로 고전했지만 내년에는 AI 가속기용 일반 서버용 교체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기판 부분도 회복 기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을 보고 있는 것은 3분기 엔화 약세로 예상치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엔화가 바닥을 찍고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엔화 강세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 부진 좀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 1분기부터 분기마다 증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 유효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